2003년도 앵콜 베르테르 콘서트 공연이 이제 끝이 났습니다. 오늘 저녁 공연까지 해서 일단 공연 마친 소감을 한 번씩 들어볼까 봐요. 어떻게 나이 순으로 갈까요? 아니면 그쪽에서부터 하시겠습니까? 네, 나이 순 말고 이쪽부터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녁 공연에 알베르트 역할 맡은 기세중입니다. 저희가 공연은 총 해서 4번을 했죠. 4번을 했는데 마치 본공연 한 공연 프로덕션 꾸려서 뭐 연습하고 공연해서 막 5개월, 6개월치 연습을 했는데 끝난 느낌이 드네요. 뭔가 좀 특이한 이제 콘서트인 것 같아요. 저 느낌에도 낮에도 얘기했지만 사실 베르테르 노래는 저희의 입시 때 저희와 함께 했고 제가 처음으로 태어나서 뮤지컬 노래라는 거 불러봤던 게 발길을 뗄 수 없으면 이었고 근데 그때는 사실 잘 몰랐어요. 이게 이렇게 어렵고 이렇게 섬세하고 이렇게 많은 메시지를 담고 있는 노래인지 몰랐는데 이번에 콘서트를 준비하면서 정민 선생님이랑 저희 선생님들이랑 전부 다 같이 준비하면서 와 이거 정말 어렵구나 표현하는 것 자체가 어렵고 그리고 너무 좋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음악적으로 막 기교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온 것도 아니고 노래적으로도 테크닉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한 것도 아닌데 이 음악의 느낌은 이런 느낌이었어요. 뭔가 이 음악에 약간 이렇게 사로잡힐 것 같은 느낌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마치 저희가 함몰될 것 같은 오히려 표현하지 못하고 함몰될 것 같은 느낌이 좀 많이 들었는데 어떻게 함몰되지 않고 잘 표현하려고 노력을 해봤고 마무리 인사를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좀 말이 또 길어지네요. 일단 앉아서 얘기할까요? 네, 일단 짧게 얘기해서 준비하는 내내 정말 행복했습니다. 다 너무 좋은 선생님들, 친구들, 동생들, 저희 스태프분들 전부 다 너무 좋은 분들이랑 작업하는 내내 행복했고 마지막 노래를 부르는 순간까지도 너무너무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추운 날씨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너무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베르테르 콘서트에서 카인즈로 새로운 면 신혁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말 참여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고요. 정말 이렇게 형들이랑 또 같이 무대를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감사하고 또 감사했습니다. 정말 하면서 음악을 배운 점이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 음악에 대해서 이제 감독님도 많이 알려주시고 많이 티칭도 해주시고 많이 하셨는데 이제 이 콘서트를 참여하면서 이제 배운 점이 너무 많아서 저한테는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추운 길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녁에 베르테르를 맡았던 노윤입니다. 반갑습니다. 아까 이제 알베르트 했던 세중이 형 말대로 이 노래 이제 입시 때 정말 많은 친구들이 불렀는데 이 베르테르라는 작품의 음악은 보통 이제 일반적인 뮤지컬 하는 친구들이 들으면 고음도 없고 그냥 들을 때 뭔가 이렇게 귀가 시원함도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그게 2만 배 어렵다는 걸 저도 이번에 처음 느꼈습니다. 맨날 높은 음악들 이제 시원하고 파이팅 있는 음악들을 부르다가 너무나도 섬세하고 이 낮은 그리고 중음역대에서 표현해야 하는 너무 많은 것들을 새롭게 공부를 다시 한 것 같고 아까 형 말에 굉장히 공감하는데 한 공연 두 번 한 것 같은 느낌의 감정이 들어요. 저도 이런 콘서트가 처음인데 보통은 한 세네 곡 부르고 이제 반기로 콘서트가 끝나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한 작품의 콘서트에 참여한다는 게 이렇게 큰 감동과 어떤 배울 점과 울컥함을 준다고 생각해보지 못했는데 경험한 것도 처음이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네, 마지막 노래 저도 부를 때 되게 이상하더라고요. 부르는데 꼭 이 작품이 작품 말고도 공연장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콘서트로 종종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때마다 저희를 꼭 불러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공연에 참여하지 못해도 너무 많이 배워갑니다. 이거 넘기기 전에
반년 전에 같이 함께 했던 이제 세션 분들 한 분이 빠졌지만 그대로 다 와주셨는데 이분들께도 다시 한번 큰 박수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생님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롯데 역할을 맡은 권나영입니다. 우선 너무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두 번째 베르테르 콘서트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 베르테르에서 롯데 역할을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잘 알고 있어서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좀 컨디션 난조로 좀 부족한 모습을 보여드린 것 같아서 너무너무 죄송해요. 정말 잘했죠. 잘 하고 싶었는데 그래도 정말 마지막까지 열심히 집중해서 여러분들께 그래도 좋은 모습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잘했어요. 감사드리고 또 좋은 모습으로 보여드릴 수 있는 날이 또 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제 한 곡을 더 준비했는데요. 이것은 굉장한 이벤트입니다. 어디 가서도 보기 힘드실 건데 저를 위한 이벤트일 수도 있어요. 여기 계신 이제 음악 감독님, 김동훈 감독님이 아닌 이 작품의 작곡을 맡아주신 선생님께서 나오셔서 반주를 해주시고 제가 그 반주에 맞춰서 정민선 선생님 반주에 맞춰서 발길을 뗄 수 있으면 불러볼 건데 이건 저를 위한 영광의 자리가 아닌가 싶지만 여러분들 좋은 마음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떨리는구나. 저희가 저번 콘서트를 했을 때는 지금 들어가고 이제 앵콜을 들은 다음 나왔는데 식상하게 보일 것 같아서
이제 저희가 그냥 시원하게 앵콜한 곡도 밝은 노래로 하고 나서 마무리 짓고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